마음을 튼튼하게 가꿔주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내일책방. 오늘 소개할 책은 산딸기 임금님입니다. 모험이란 건 마냥 신나고 설레는 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모험은 어떤 느낌일까요? 깊은 숲속으로 테레세와 아이나가 산딸기를 따라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숲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인데요. 그 공간이 어느 순간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변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울창한 숲속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 산딸기 임금님입니다. 산딸기 임금님에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배어있는데요. 고소한 우유가 흘러나오는 우유꽃과 맛난 빵버섯, 엄청나게 큰 산딸기 케이크 등 산뜻한 표현으로 책의 맛과 향을 담았습니다. 산딸기는 새빨갛게, 배경은 파랗게 표현한 색 대비를 통해 상상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해내고 분홍, 노랑 등 풍부한 색감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색들의 조화는 이슬을 머금은 산딸기처럼 사랑스러운 느낌을 전해줍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 기억하시죠? 옛날 이야기에는 착한 일을 하면 보답받는다는 교훈이 들어있는데요. 이 책에도 그 옛날 이야기의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향으로 꽉 찬 산딸기 임금님은 아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겁니다. 신비로운 모험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